두분다 언니는 느긋하면서도 욱하는 성질 있고 이 사람은 급하면서도 네, 응? 맞아요. 급하 저기 뭐야 성질 저갖고 그런데 응? 이거 아주 너덜너덜하다 이거 새로 저갖고 댕겨야 네. 되겠다. 응? 언니가 구설수 조심해야 돼. 네. 이동수가 있고. 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야.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구설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어. 그 사람 조심하셔야 돼. 아, 이동수 말씀하시는 직장 그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이나 집이나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삼재기 때문에 본인은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 내려와 3년을. 올 빼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인간의 구설은 탈 거예요. 좀 타. 언니가 조금만 뭐를 해도 그게 안 좋게 구설이 타. 진짜 조심해야 그리고 사람 조심하셔야 돼. 사람들 조심하는 거는 결국 내 몸으로 칩니다. 내년부터. 내 몸부터 내년에 내 몸을 쳐서 몸이 여기저기 아플 거예요. 아파. 지금도 심란하지만. 지금도 왠지 모르게 심란스러운 얼굴이야. 걱정이 많아서 본인 아무것도 안 해요? 직장인입니다. 그죠? 직장 등이셔. 그럼 가만히 놀팔자는 아니거든, 본인이. 맞아요. 신랑하고는 언제? 지금 이제 결혼은 안 했고요. 그냥 이제 남자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들. 이전 남편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전 남편 언제 헤어졌냐고. 지금 23년 6월에 23년 됐어요, 벌써? 오래. 아니요, 그러니까 23년 6월 달에 이제 이제 헤어졌어요. 작년 6월. 작년 6월? 얼마 안 됐네? 이제 인적 1년 넘은 거네? 네. 언니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언니는 외로움을 못 견뎌. 네, 맞아요. 외로움을 많이 타. 그리고, 귀가 좀 얇아. 왜 이렇게 귀가 얇아? 본인 소신껏 가. 본인은 내 손에 돈이 들어올 만하면 나가고, 들어올 만하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본인 귀가 얇아서 그래. 본인 소신껏 나가야지 왜 그렇게 있어? 그거 본인은 남자복이 없어. 알고 있잖아.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근데 남자복이 없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거기 남자친구하고는 어때요? 이분하고도 어디 안 맞아. 맞아요. 봐봐. 이분은 급하면서도 욱하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급하면서도 욱하고, 언니하고 자, 한 번씩 부딪힐 텐데? 자꾸,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부딪혀.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힘들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돼. 궁합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언니 헤어지자니 언니가 좀 미련 있고. 언니가 더 좋아하거든. 독하는 게 있어. 그지? 근데 언니는 이분하고 결혼을 살면 언니 엄청 피곤해. 두번또 실패해야 돼. 때로는 이 사람이 자상할 때는 자상해요. 꼼꼼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한데, 성질이 지랄 같아. 성질이 지랄 같아. 어쨌든 감당이 안 돼, 본인이. 그래서, 살고는 싶은데, 외로워서 살고는 싶은데, 겁이 나. 그지?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망설이고, 오늘 이렇게 온것 같아. 아들은 덤이고, 이 남자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이 남자하고 또 살면 언니가 두번또 실패를 해. 알아서 하셔. 살아라 말아라 소리는 우리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성격이나 모든 거 언니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 안 맞잖아. 맞는 게 뭐가 있어? 단한 가지 그거? 응? 단한 가지 그거? 응? 단한 가지 속공학? 성격 조금 비슷한, 저도 좀 욱하니까 비슷한 거는 있고, 자상하고. 서로가 욱한 길이 만나면 못 살아. 나중에 똑같으잖아. 언니도 욱하는 성질, 이 아저씨도 욱하는 성질. 이 아저씨는 급하면서 욱하고, 언니는 느긋하면서도 욱하고 그래.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느긋하고 급한 거.
근데 이 아저씨는 푹이야. 어? 근데 언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도 이런데, 이 다음에 결혼하면 더해. 더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말리고 싶어. 더구나 이 사람이 3월생이야. 네. 3월생이면 언니도 3월생이고, 언니도 많이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어? 네. 언니는 공줄이 딱 끊겼잖아. 언니는 10개를 따지면, 언니가 나가 우리 같은 끼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운살이 무당 끼가 있단 끼리야. 있는데, 언니가 그냥 무시를 해버리잖아. 그지? 무시를 하고, 그냥, 에이씨, 내가 이겨. 언니 말하는, 잘하는 말을 있잖아. 나 이길 수 있어.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이게, 저 원래 다른 데 살다가 이제 이혼하면서 왔는데, 그, 이제, 여기, 원래 밑에서 살았거든요. 경상도에서. 그래서 여기 올라와가지고는 잠을 잘 못 자고 이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불경을 좀 틀어놓고 초도 조금 집에서. 초 키면 안 돼요. 초 키면 귀신이 들어와. 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불경 들으면서 좀 잠을 조금 자게 돼가지고. 이거를 언제까지 그거를 갖고 있어? 귀신을 불러드리는 건데. 근데 향은 안 피우니까 초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에요. 초 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향만 키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촛불을 키면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살아? 그냥 어? 이게 한 곳에, 네. 한 곳에 엄마 집이 어디야? 여기 수원이야? 아, 아니요.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거야? 네, 저 직장 이제 때문에 제가. 어, 이쪽에? 네. 한 집에, 보살님 집에 의탁을 하셔. 차라리. 기도 좀 해달라 하셔. 그래갖고 빌고 엄마가 대신 이제 우리네가 빌어주잖아요. 네. 그럼 엄마 그게 끼가 바람이 차지. 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방법을 해? 언니가 초를 켜놓고 왜 그걸 불경을 틀어. 밤에 잠 안 올 때 그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시야. 이거를 계속 그걸 틀어놓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언니가 이제 미친다. 미친 이제 꽃따라야 돼.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셔야 돼. 그리고 조상 언니네 집안에 김씨 집안에 아마 이렇게 빌든 할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야? 젊어서 또 죽은 사람이? 사고로 나가다 사고로 죽었는데. 사고는 아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마흔아홉에. 마흔아홉에? 네. 사고로 나가서? 뇌졸중. 뇌졸중으로? 응. 네. 그러니까 아파서 돌아가신 분이 뇌졸중 맞지. 네. 근데 아버지를 안 풀어줬어? 그 천도제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게 보이냐고.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 일이 너무 많거든. 네. 자기가 못할 말도 하고 못할 할 말도 있고, 네.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너무 이렇게 다 인성을 못 살아서 억울하신 거야. 그분을 누가 천도제 하셨어? 엄마가 천도제 네, 하신 거잖아. 절에 다니시고 하시니까. 절에서 다 하신 거죠. 네, 스님한테. 그러니까 나머지. 뭐 우르르 다 잘 안 다니셔가지고 엄마는 항상 그냥 절에 계속 기도 백중기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절에서 물론 하시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보내시고 확실하게 적어드린 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무당이 길을 닦아주고 이제 이렇게 좋은데 황생까지 뭘로 나타난 네. 것까지 다 알거든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저기지 제대로 가시는 거지.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죠. 엄마 쫓아다니고 본인 쫓아다니고 식구들 살고 다 찾아다니시잖아.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만약에 좋은 데 가셨으면 좋은 데 가셨네요. 내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청춘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자꾸 눈에 보여서 내가 말씀드린 거 보면 아버지 맞네. 머리를 자꾸 당기는 거 보면 그분을 아버지를 제대로 풀어줬어야지. 엄마가 절에 다니시면서 뭐 무슨 날마다 등 키시고 그거는 소용없어요. 그냥 엄마 저거 하시는 거고 따로 그냥 보살님이 따로 해주셔. 따로
내년에 47 청주운 들어오니까 아버지 풀어주면서 따로 그렇게 해주셔. 그래야지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요. 조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걸 따로 조상을 해주시고, 그러면 본인 한번 갖고 와봐. 아주 잠 잘 자고 일도 잘 풀리고 편하지. 그것 때문에 그래, 조상 때문에. 저희 애는 제가 그 지금 이제 예체능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든? 예체능요. 예체능? 네네,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7살 집디잖아요. 네. 얘 체격 딸리는데. 체격 딸려 엄마. 9월 22일생이잖아. 네. 근데 운동 쪽으로, 운동을 해도 무슨 운동? 축구. 축구? 네. 딸린다는 소리 안 해요? 맞아요. 응. 많이 말랐거든요. 응, 이 얘기. 네. 운동 쪽으로 깐덕은 있어. 근데 운동 쪽으로 풀어줘. 운동 쪽으로, 그게 쪽으로 하게끔 하려면 이 얘기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 이 얘기 체력 딸려.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어, 이 얘기 체력 딸려, 엄마. 이 얘기는 그리고 칠성이다 많이 밀어주셔야 돼. 내가 더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엄마가 이 신바람 만지면 이 아들의 집 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 아들내미 운동 쪽으로 성공시키고 싶죠? 네, 본인이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면 엄마가 이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엄마가 그 신바람, 조상바람을, 이거를 바람을 재우셔야 돼, 엄마. 엄마 그 가물이 안 재우잖아? 그럼 이 신바람이 이쪽으로 이 얘기했지 가는 거야. 나중에 이 얘기 이렇게 흔들고 막 댕기면 네.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딱히 그쪽으로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 근데 왜 잠을 못 자냐고. 뭐. 이혼하고 응? 이렇게 좀 많이. 본인이 해서. 불안하잖아. 네, 항상 불안하죠. 응, 항상 불안하잖아. 네. 불안하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이 오는데 없으면 잠을 네. 못 자잖아. 불안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건데? 다 이유가 있어. 그거를 조금 이 얘기 때문에도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아. 이 얘기 같이 안 살아요? 지금은 이제 같이 살아요. 그전엔 같이 못 살았고 제가 직장 옮기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이제. 이 얘기를 칠성에다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네. 엄마는 지금 이 얘기가 전부야. 네. 그게 하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체력으로 딸려요. 체력으로 딸리고 자꾸 좀 있으면 자꾸 이 얘기가 쓰러지고 그래요. 안 되잖아. 그죠? 네. 그 이 얘기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이 얘기 때문에도 신바람 조상바람 재우셔야 돼. 네. 그래야지만 엄마가 이 얘기했지. 기대를 걸고 운동으로 풀리든 뭘 풀리든 그래야지 풀리지. 이 상태로 놔두면 엄마 이 얘기 안 돼. 본인 못 살아. 이 얘기 잘못되면. 그죠? 그 엄마도 살고 이 얘기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좀 빌어주셔야 돼.